자, 다음 참가자 이분은 별 다섯 개 받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라운드 때 워낙 많은 칭찬을 들었고요. 또 그리고 초대 가수다라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또 이야기를 들었던 분입니다. 김지민 씨가 나옵니다. 어려운 노래입니다. 윤신의 열애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스치는 단추로 흩어지는 바람을 지나가는데 앉으라서는 끊임없이 솟아난 그대의 희한한 그리워 그대의 그림자에 쌓여 이한 세월 그대와 함께 하나니 그대의 가슴에 나는 꽃처럼 영롱한 별처럼 찬란한 진주가 되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그리고 이 생명 다하도록 이 생명 다하도록 뜨거운 마음속 불꽃을 피우리라. 진주처럼 영롱한 사랑을 피우리라. 네, 우리 김지민 도전자가 부른 열애. 어떻게 이 열애를 선곡하셨어요? 전 라운드에서
좀 템포 있는 거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예. 이번 라운드는 좀 그래도 분위기를 바꿔봐야 되겠다 생각해서 네. 우리 그중에 이제 윤희재 선배님을 많이 좋아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러셨구나. 선배님 노래 가운데 한 곡을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지민 씨도 벌써 데뷔하신 지 몇 년 되셨죠? 40년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40년이 되셨군요. 정말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오셨어요. 네. 사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기 뭐하십니다만은 내가 성공하면 결혼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까지 결혼을 저 성공하면 결혼한다는 얘기 안 했는데 아 그랬어요? 저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랬는데 그래 아 근데 오늘 네. 아, 사실 아무도 별 다섯 개를 좀 얻은 분이 없어요. 네 우리 판정단 분들께서 아주 냉정하게 판정을 해주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네. 자, 과연 40년 오로지 한 길만 걸어온 김지민 씨, 윤신의 열애가 과연 판정단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지금부터 별을 눌러주세요. 자, 별 하나, 둘, 셋. 과연 김지민 씨 별 세 개에서 오, 별이 세 개에서 멈추고 말았는데 자 우리 유현상 씨 어떻게 이 무대를 지켜보셨는지요? 아 우리 김지민 씨는 저 밴드 생활할 때 후배고 우리 지민 씨가 어떻게 음악을 해왔는가를 너무나 잘 아는 선배로서 한마디 충고라고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김지민 씨가 우승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진짜 와 나는 이런 선곡을 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전반 라운드에서 정말 그렇게 아름답고 멋있게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 감흥을 주면서 그래 펼쳤던 그런 무대가 아니라 이게 열애라는 노래를 아, 정말 화가 나네요, 진짜. 진짜 화가 납니다. 진짜, 아니, 그리고 이렇게 해석해서 난, 와, 아유, 말을 못하겠습니다. 자. 예, 너무 사랑하는 후배이고, 또 같이 음악을 했던 동생이, 아, 지금 선곡을 좀 미스한 거에 지금 유현상 씨께서 거의 지금, 많이 슬퍼하고 계시고 아우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면서 아유 눈시울까지 이렇게 좀 적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진미령 씨는 어떻게 보셨나요? 선곡이 좀 과하지 않았나 그리고 노래를 가수가 불렀을 때 듣는 사람이 있어야 가수 아닙니까? 듣는 사람이 편해야 돼요. 듣는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네. 아, 정말 저도 똑같이 속상합니다. 예. 지금 유현상 씨와 진미령 씨 두 분께서 정말 말을 잊지 못할 정도로 엄청 많이 마음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사랑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 베이로 씨께서는 어떻게 이 무대를 봤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다 그대로 써 주면은 어디에 내놔도 빠질 것 없고 누구와 대결을 시켜도 당당히 이겨낼 수 있는 갈고 닦은 실력이 돋보이는 사람입니다 라고 내가 적어놨거든요. 근데 그 별이 세 개 딱 멈출 때 나도 심장이 딱 멈추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이 듣는 귀하고 느낌이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하는 건데 저는 김지민 씨를 응원합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네, 지금 김선영 씨도 그렇고 문수희 씨도 그렇고 김지민 씨도 그렇고 2라운드 선곡에 지금 너무 아쉽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우리 강민주 씨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 또한 우리 김지민 씨가 선곡 미스였었어요. 왜냐하면 김지민 씨가 노래 잘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근데 이 노래를 들고 나왔을 때는 나 노래 잘해. 너희 한번 들어봐. 어? 이런 약간의 좀 그런 심정인 것 같아서 사실은 저희가 듣기가 더 잘하는 노래,
더 듣기 좋은 노래도 굉장히 많았을 텐데 왜냐면은 노래를 정말 잘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선곡만 다른 노래를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근데 저는 눌렀어요. 자, 1라운드 때는 초대 가수가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멋진 무대를 선보였고 다들 좋은 그런 점수를 주셨는데 특히 우리 유현상 씨와 진미령 씨, 베이로 씨께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모습 보면서 저도 좀 한편으로는 가슴이 아픈데 어떠셨어요? 이렇게 평을 들어보시고. 판정단들 분들께 만족을 못 시켜드렸다는 점에서 일단 가수로서 정말 죄송하고요.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밴드 네. 출신이면 좀 신나게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거 아시지? 왜? 아니 그래도 계속 빠른 것만 또 하면 느낌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 빠른 것도 하고 또 발라드도 하고 또 팝송도 하고 이러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아니, 제가요 옛날 한밤의 TV연예 진행할 때 김정은 씨를 인터뷰할 때 김정은 씨가 늘 코믹 그런 연기를 많이 하다가 갑자기 멜로 영화를 찍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왜 멜로 영화를 찍었냐 그랬더니 이미지를 바꿔보기 위해서 이렇게 찍었다고 했는데 그 영화가 잘못됐거든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시청자들이 뭔가 변화되는 그런 모습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큰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유현상 씨 자기가 잘하는 걸 계속 밀어붙이는 게 잘하는 거 아닙니까? 무엇을 할 때 물론 자기 생각도 중요하지만 주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 김지민 씨가 저한테라도 아니면 그 주위에 있는 음악하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는데 한번 들어봐 줄려? 나 이거 경연에 나가야 돼. 그러면 아마 NO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네. 아유 정말 아쉽습니다만은 우리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던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네. 예. 네, 고맙습니다. 행복하셨죠? 네, 감사합니다. 내가 이 바보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우리 김지민 씨였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